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저 오늘은 초음파 중요한 문제 12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영상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이 영상은 지금 갑상샘을 스캔한 영상입니다. 예. 자, 1번 탐촉자의 주파수가 크면 해상력이 증가된다. 맞죠? 탐촉차가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투과력은 약해지지만 해상력은 예, 증가되겠죠. 두 번째, 선형 탐촉자가 검사 시 편리하다. 예, 리니어 프로브가 검사할 때 예, 좀 편리하겠죠. 자,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하다. 예, 이것은 뭐 복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하고는 예, 무관합니다. 네 번째, 워터패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 이 워터패드란 것은 이 표재성 장기 쪽에 이게 편폐하지 않고 예, 울퉁불퉁한 장기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어깨라든지 갑상샘 아니면 프로스테이트 아니면 그 브레스트 쪽에 검사할 때 워터패드를 많이 쓰죠. 음창 효과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게끔 예, 물로 만들어진 예, 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간 자엽을 내측 구역과 외측 구역으로 가르는 구조물은 이렇게 써요. 예. 자, 간은 좌간정맥이죠. 예. 나는 중간정맥, 다는 우간정맥. 라는 IVC 하대정맥이죠. 예. 내측과 외측으로 가르는 것. 예. 간 자엽. 간 자엽이니까 좌간정맥이겠죠. 예. 그래서 가가 내측과 외측으로 예. 가르는 구조물이 되겠죠. 자, 다중 반사 현상이 잘 나타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 쓸개 안에 있는 스톤이죠. 스톤이기 때문에 이 후방 음영 감소가 나타났어요. 예.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게 시스트죠. 예. 집이기 때문에 자, 후방 음영 이쪽에 증강해 보이죠. 물이기 때문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예. 방광이죠. 여성의 자궁도 보이고요. 그래서 방광 쪽에서 나타나는 부위들, 예, 다중반사가 보이죠. 리버비레이션.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 슬러지가 낀게 보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음향 음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음향 음영이니까 후방 음영 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이겠죠. 예, 후방 음영 감소가 보이죠. 자, 초음파 영상에서 컬러로 보이는 혈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컬러로 보이지 않는 영상 예, 간 동맥은 보이고 예, 복강 동맥, 셀리아 같은 데도 보이고 지라 종맥만 간 문맥은 예, 겹치지 않겠죠. 자, 후방 음향 증강, 예, 증강이라겠죠. 예, 퍼스트 엔란스먼트. 증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겠죠. 예, 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후방 음영 증강이 보입니다. 자, 혜성꼬리와 관계가 깊은 것은 자, 혜성꼬리 현상 때문에 다중반사. 다중반사 중에서도 내부 다중반사가 되겠죠. 예, 혜성꼬리 현상. 그래서 이 혜성꼬리 현상은 내부 다중반사이지만 크게 보면 다중반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국 효과, 예, 부국 효과 현상이 잘 나타난 것은, 예, 이것은 후방 음영 감소고, 후방 음영 증가고, 예, 다중반사이고, 예, 이 사이로드라 했죠? 예, 슬러지가 낀 것처럼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주국과 부국이 있는데, 자, 부국에서는 이 거리상의 거리 때문에
실제로 이 주국보다 북극에서는 멀리 있는 음영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겹쳐버린 현상이죠. 그래서 북극 효과, 사이드롭. 예. 그래서 실제는 이 지비 안에 슬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겹쳐 보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티팩트 중에 예, 사이드롭 또는 측엽 나죠. 측엽 예, 주엽과 측엽 또는 북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립선 초음파 영상 소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전립선 영상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예, 낮고 균등한 에코라고 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상 전립샘은 낮고 균등한 에코를 보인다 했겠죠? 자, 여기서도 낮고 균등한 에코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태령 측정이죠. 자, 몇주때 측정할 수 있는가? 예, 보니까 피머네요. 대퇴골 측정하는 거. 자, 12주 이상 때 측정할 수 있다. 자, 화살표로 표시한 장기는 해가지고 여기 가로막도 보이네요. 예, 니보도 보이고 여기도 니보도 보이죠. 예, 그래서 이 가로막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허파 쪽이란 거죠. 허파란 거죠. 허파. 자, 오늘 마지막 12문제입니다. 예. 자, 초음파를 했는데 예, 해만주 지오마로 나왔어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예, 고 에코로 보이는데, 야, 이 에코 형태는, 자, 에코가 풀리하지 않죠? 예, 하이퍼, 낮진 않죠? 아니면 아이소 에코도 아니고요. 자, 주위의 조직보다는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이퍼 에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위보다 간 내에서 이 혈관종 같은 경우는, 예, 어떤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주위 조직보다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에코죠. 즉 내부 에코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관이기 때문에 이 후방 음영 감소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해만지오마이기 때문에 하이퍼 에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초음파에서 중요한 문제 12문제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초음파 중요한 문제 12문제를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